어떤 조건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거기다가 회개를 했으니까 받아들였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돌아오기 전에 하여튼 탕자가 나갈 때부터 돌아오거라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더 확실하게 나는 지금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두 얘기입니다. 첫째 이야기는 잃은 양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 그 다음 뭐예요? 죄인. 세리,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로마에 정복돼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로마에다가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 수입이 좋은지 적은지를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전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지역 유지 중에 로마 정부에 완전히 이제 편을 들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습니다. 뭐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국세청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속초 지역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수입이 좋겠어 안 좋겠어 엄청 좋죠. 로마 정부에서 꼭 리베이트가 있어요. 리베이트가 뭔지 알죠? 많이 걷어주면 많이 보상해주고. 그래서 이 자기가 리베이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뭐 세금을 많이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미운 적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지역에서 돈은 많이 버는데 완전히 그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막대할 수도 없어요. 왜? 세리가 로마 정부에 이르면 어떻게? 이제 큰일 나니까. 하여튼 세도는 등등하고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가장 증오를 받고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악질 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을 마귀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 로마 마귀를 위하여 일한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냥 째리기만 보지. 그러니까 세리들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죄인 그러면 이제 주로 전과자들 뭐 강도 뭐 이런 전과자들입니다. 그래서 전과자들도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나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미 어떻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냐? 이미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뭐예요? 없죠. 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밖에 없다면 이야, 이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그렇죠? 죽으면 금방 지옥 갈 거고 살아있으면 뭐예요? 계속 고민일 거고. 이런 절망적인, 영적으로는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믿어야 돼요? 무신론을 믿어야 돼. 네. 하나님은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다. 우리는 죽으면 뭐가 돼버린다? 흙이 돼버리고 끝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장래가 특히 우리의 사후 그 죽음 후의 장래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 삶이 굉장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죽어버리면 흑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막 살면 돼. 막 살면 돼.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뭐 죽으면 흑돼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지옥 가면 큰일이지. 착해야지, 착해야지. 이래서 지금 현실의 삶이 불안해진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미 부부가 되어 있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예. 네. 예수님 집을 다 지으면 예수님 집 짓고 오겠다는 말이 어디서 성경에? 예. 네.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자,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뭐예요? 걱정 꺼라 이 말이에요. 왜? 왜? 왜 걱정 꺼요?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은 이제 보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말은 뭐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것을 못 받는 방법은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들겠지. 이거는 못 받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큰 반역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죽음으로 보장을 해서 모든 몸값은 뭐예요?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심한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뭐라 그럴까? 성경용어로 말하면 참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끝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봐도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자기가 완전히 구원 받을 만큼 뭐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무엇을 지켰다?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었노라. 여러분도 제발 믿음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믿음. 아, 그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 그럼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너희들 나 보잖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냐. 어?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거든 나를 본받아서 좀 열심히 뛰어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뛰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그렇게 되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신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어? 그래? 그러면, 뭐,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야, 그 대박이네? 그 참 믿기 힘들지만 그러면 또 뭐요?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조심스러워. 그게 정말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반응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막 살면서 막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했다고. 다 돼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막 살잖아. 여러분도 막 살아도 된다고. 그런 가짜 복음. 그거는 꼭 같은,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그 반응, 그 메시지에 대한 뭐는 완전히 달라요? 반응은 완전히 달라.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와,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세상에 이런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으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 이상구가 태어나면 이상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 놓으셨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입니다.
참, 이건 도대체 믿을 수가 뭐예요? 없는 얘기니까 우리 인간이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무엇의 도움을 받아서 받아야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면 와 정말이구나 이게. 이야 이게 정말이네.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 갈 이유가 없네. 이제부터는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 이야,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나? 아니면, 성경 한 몇 줄 읽고, 아, 그렇구나. 지식으로 받게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복음은 막사라도 된다는 복음으로서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아시겠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랬으랴. 내가 너희가 누구요? 아내들이라. 그렇죠? 너희 아내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거는 질문할 거리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처소가 예비됐느냐 안 됐느냐? 예비되면 나는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걱정하지 뭐요? 마라. 걔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 많이 변할 거예요.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이때까지 막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뭐예요? 이 좋은 굿뉴스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삶이 바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에 가서 그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세리들 몇 명이 모인대요? 모든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다 모여. 왜요? 왜? 그렇죠.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 없어. 희망이 있어.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어느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를 고쳤대. 근데 이 세리들도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기저기 댕기면서 온갖 놀라운 일을 다 하시는데, 예. 네.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문.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간격은 멀어요, 안 멀어요?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 저 끝까지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멀어요. 그러니까 뭐 소근소근 대화를 할, 그럴 수 있도록 가까운 게 아닙니다. 멀리 서서 이 10명의 문표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 문둥병자들이 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을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다른 동네에서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대. 이 문둥병 환자나 중풍병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었냐고 하면 하나님, 죄가 많은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그 가장 중벌이 중풍, 문둥병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풍 걸렸다, 문둥병 걸렸다, 그거는 병 등급만 해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저거 이제 끝났다. 그 절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고, 그 당시에 중풍병자, 문둥병자는 날 방법이 뭐예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준 문둥병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낫게 했으니까, 누가 더 센 거요? 예수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혼란이 일어난 거야. 저 하나님이 준 병을 저 자식 고치네? 이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듣고 말이야.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신반의하고 시험 삼아서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 다 낫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이 낫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면 안 돼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거나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문둥병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돌 들어서 막 던지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다고? 손을 대서 고쳤다고 하는,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고쳤게, 안 고쳤게. 뭐, 물어본 것도 없어. 그냥 고쳐줬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냐고 하면, 만약, 어떤 문둥병자가 낫거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낫다는 이 몸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다 면밀하게, 검사를 받으라. 진찰 받고, 당신은 문둥병이 낫다라는 제사장의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어. 혼자서 나 낫다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보고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보라는 말은 뭐예요?
나았으니까 확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아, 그러면 나았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가면서 옷을 벗어서 자기 몸을 보니까 다 나버렸어. 예. 네. 다 나버린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 근데 몇 명이요? 10명. 회개했소, 안 했소? 이런 것이 성경인데 자꾸 회개해야, 회개라는 조건이, 네? 만족이 되어야만 예수님은 뭐를 해준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회개는 언제 나오는 거라고요? 와, 회개는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낫네?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문둥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문둥병을 줘서 이렇게 천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뭐요? 오해지. 그 문둥병 환자 자신들도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치유를 받아보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메타노이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메타. 메타노이아란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이구. 메타노이아. 네? 메타가 뭐라고요? 후에, 예, 네. after, 예, 네. 노이아는 뭐라고요? no, 네. 깨달아 알은 후에 하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런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병 낫고 나서, 와,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나쁜 짓 하면 되게 세게 나쁜 짓 하면 이렇게 중풍 걸리게 하거나 문둥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인 줄로 알고 살았구나라는 이 사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저께 어떤 여자가 지나간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자꾸 이런 행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벌로 문둥병을 줬다.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오셨다 그러면 다 모두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게? 문둥병 환자나 뭐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문둥병은 안 걸렸거든. 자기들은 그래도 세리들은 그래도 뭐예요? 몸은 건강하다고. 중풍은 안 걸렸다고.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중풍 문둥병으로 천벌을 준 그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뭐야?
나았다, 치유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안 보고 싶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너희들은 교회 근처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들도 사랑하시고. 왜?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를 아무 조건 없이 치유해 주셨다면 자기들은 뭐예요? 걱정할 게? 그래서 다 나오는 거예요. 박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오니? 예수님 가까이 나. 이 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세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을까? 예. 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조건부로 착해야만. 그들이 어떻게 가로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 세상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죄였다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면 뭐예요?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민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게 보세요. 이게 다 안 베켜 있는 거야. 이게 베켜야만 여기서 힘이 나요. 만민이라고 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요?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힘 나는 거예요. 슬쩍 듣고 지나가면 이게 진짜 그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자,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다 나았거든. 10명이 다 나았어. 10명이 다 나았다고. 다 나았으니,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아무 예수님한테 해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고마울 것이고 고마우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 보면 10명 중에 몇 명이? 하나가. 9명은, 우와, 나네.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끝났어. 대박, 그러고. 네. 이 한 명은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온 거야. 아시오? 예. 네. 자. 돌아왔는데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회개한 거 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놀랍게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뭐요? 사마리아인이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어. 이 사람, 돌아온 이 사람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 사마리아인은 문둥병 안 걸려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만이 왜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아홉 명은 안 왔을까요? 아, 사마리아인은 문둥병 걸리기 전부터 천덕꾸레기였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그런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로부터 자기도 나머지 아홉 명의 유대인 환자와 똑같은 뭐요? 대접을 받은 거야. 똑같은 대접. 어?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는 저 예수가 아무리 자비롭고 막 문둥병 환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고쳐줄지라도 나 사마리아인까지 고쳐주시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왜?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히 유대인들로부터 뭐예요?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혈통이 유대인이요. 그러니 자기는 자기만은 아홉 명은 당연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철저히 뭐요?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보니까 뭐요? 나서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일은 처음이야.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홉 명의 유대인 문둥병 환자보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가 훨씬 더 유전자가 뭐예요? 잘 켜지고 아마 그 사람은 앞으로 재발할 일이 없어요. 네. 자, 재발 안 하는 방법 알겠죠, 이제.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예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옛날에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떤 문둥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해주는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착각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생각했어. 병 낫게 해준다, 구원한다.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병 낫게 해주는 거하고 뭐예요? 구원하는 거하고 두 다른 과정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아홉 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그 아홉 명은 못 들었어. 그 말을 예수님이 충분히 그 아홉 명에도 해주고 싶었으나 그들이 들으러 오지를 뭐요? 않았던 거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만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대박 터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우리들이라고. 지금 우리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아직도 오늘날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게? 사마리아인, 저것들은 이방인, 저것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까불어 샀는데 저것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예요?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뭐예요?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막 완전히 우물안 뭐예요? 개구리.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우물안 개구리들을 팍 우물 밖으로 꺼내주려고 그래도 우물 안에만 있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안 나오겠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 세리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그때 이제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이제 이 유명한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이야기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놈은 착한 놈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입니다. 네. 목자가 도망가지 말라 그러는데 도망가는 나쁜 놈이요. 자. 나쁜 놈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 도망갔어요. 탕자가 어떻게? 도망갔다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에이 나쁜 새끼. 그놈의 새끼는 찾아와 봐야 뭐예요. 또 도망갈 테니까. 아, 관둬 가자. 9마리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 도망간 놈 한 놈 때문에 9마리는 뭐예요? 들에다 두고 그 도망간 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도망간 놈이 목자 보고 회개했을까요? 목사님! 지금 배고파요! 그랬을까? 나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회개했기 때문에, 착해졌기 때문에 가서 구원한다? 안 해요. 이 목자는 무조건 왜? 자기가 안 찾으면 뭐요? 가서 찾아서 데리고 안 오면 그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늑대 밥에. 잠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도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 같으면 도망간 놈 찾았을 때 뭐라 그랬을까? 새끼 죽고 싶어, 너? 그래서, 뺨 따고 뭐요?
한 서너 대 올리고 너무 세게 앞으로 또 이러면 너 이제 죽을 줄 알아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배 안 고파 너 온 들판을 헤매고 댕긴다고 다리에 힘 다 빠졌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 매워 박수 그건 나쁜 새끼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회개는 언제 할까? 회개는 언제 할까? 목자의 어깨 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목자님, 저는 다시는 목자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새끼라도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회개란 건 다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것을 내가 바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러면 막 혹시 뭐 잊어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있는가? 그래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댕긴 어린이들이 회개 안 하고 지난 혹시 잊어버린 게 있을까봐 다 써요. 뭐 희연이 꼬집은 거, 뭐 누구 누구 미워한 거, 다 그 불쌍한 애들이야. 써가지고 여러분. 촛불 켜놓고 그 써놓은 종이 뭐요? 다 태우면서 이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행위는 십자가를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찾은 즉 즐거워 뭐요? 어깨 메고 그랬다고요. 이제 그다음 비유 하나는 무슨 비유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비유는 뭐 사람들 잘 아는 거죠. 그다음 비유는 뭐예요? 드라크마 비유라는 게 있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돈이에요, 돈. 그게 은전인지 하여튼 상당히 이제 가치가 나가는 현재 우리 한국 지폐 그 당시엔 지폐는 아니지만 5만 원권 같은 거야. 꽤 뭐요? 가치가 있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드라크마 하나를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게 동전이니까 이게 굴러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어디 있는 줄을 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은 그 고약한 양이 양 새끼가 도망간 경우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근데 양은 자기가 도망갔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드라크마는 도망간 줄도 몰라.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줄도 몰라. 목자가 있는 것도 몰라. 그래서 이 드라크마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크마는 의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율법사와 강도 만난 자. 그렇죠. 강도 만난 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 의식 없는 죄인을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돈 주인, 이 드라크마 주인,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집을 모여 가구를 다 옮기고 집을 다 쓸고 드라크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누가 찾는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예. 그거 몰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지, 뭐, 자기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몸값을 지불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홀감을 했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을 뭐예요? 남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 났는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예, 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거를 전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면역력은 다시 강화될 것이고 치유는 보면 이미 되어. 이단 말이에요.